얘들아, 너희한테 줄 거 있어. 짠. 어? 저희 이제 핸드폰 써도 돼요? 응. 사장님 지시야. 그리고 숙소 생활도 다음 주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. 진짜요? 왜요? 그것도 일단 사장님 지시라. 너 세정이랑 전화할 거냐? 됐어 임마. 얘들아, 너네 먼저 들어가. 나 전화할 데가 있어서. 야, 아이 하여튼 윤솔이 바빠요. 야 들어가자. 너 먼저 들어가. 야 백진우, 너 또 어디 가? 능길 씨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핸드폰 받았어? 네, 이제부터 맘대로 써도 된대요. 아 진짜? 아 이제 목소리라도 마음껏 들을 수 있겠네. 그러게요. 아, 인호 오빤 괜찮아요? 아, 그게... 모르겠어. 네?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자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인호가 이렇게 서버를 전화해 보고 싶었던 것처럼. 아, 미안해, 너 지금 생각이 들어. 뭐든지 다 말해도 돼요, 나한테는. 무슨 대답을 해줄 순 없지만 꼭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.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있을 거니까요. 고마워, 소림아. 야, 진우야.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마시겠냐? 무슨 일 있어? 개선아, 나 여기 왜 있는 걸까? 뭐? 뭐야, 분위기 왜 이래? 설마 너네 둘이 싸웠어? 야, 싸우긴 뭘 싸워. 빨리 들어가서 연습할 준비나 합시다. 누구랑 통화하고 왔어? 어? 핸드폰 받자마자 누구랑 통화하고 왔냐고. 아, 그게... 그냥... 너 말 못하네.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? 어? 됐다. 아, 야, 백진우! 너 지난번부터 자꾸 왜 그래? 뭐?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잖아. 넌 나한테 말 안 한 비밀 없어? 있어. 근데 네 비밀이랑 내 비밀은 달라. 내 비밀은 우리가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가지게 된 비밀이니까. 근데 넌 아니잖아. 우리를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거 아니잖아. 다른 사람을 위해서잖아. 아니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, 같이 꿈을 이룬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내 연주를 바라는 거 같지 않고. 그리고 내가 기타를 배운 이유였던 넌 멀어지기만 하고. 야! 어디가 소림아? 연습해야지. 백진우! 진우 왜 그러는 거야? 너 뭐 알고 있지? 넌 몰라도 돼. 아 뭔데? 야 너는 진짜 눈치가. 아니 어? 재밌다고 이게 요즘에. 야 백진우 어디 가?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. 답답해서. 응? 같이 꿈을 이루는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내 연주를 바라는 거 같지 않고. 그리고 내가 기타를 배운 이유였던 넌 멀어지기만 하고. 규선아, 나도 잠깐만 나갔다 올게. 뭐? 야!
새로 왔어? 이름이 뭐야? 몰라도 돼. 야, 백진우! 우리 같이 놀자. 야, 백진우! 백진우! 나한테 많이 화났지? 네 말이 맞아. 나 너네 생각해서 감춘 거 아니야. 날 위해서 감춘 거지. 근데 나 정말 너네한테 멀어지고 싶었던 거 아니야. 이건 진심이야.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못 만나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. 강한결이 그렇게 좋아? 응, 좋아. 너무너무 좋아. 뭐가 그렇게 좋은데? 몰라. 그냥 좋아. 다 좋아.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,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,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. 됐어, 그럼. 용서해 줄게. 진짜? 그래, 난 어, 가자. 아니요, 가자. 어, 지로. 난 네 웃는 얼굴이 좋으니까. 그래서 친구하는 거니까 그런 못생긴 얼굴 하지 마. 아, 진짜. 어. 어. 맞아. 깜짝 놀랐잖아. 아팠어. 괜찮아, 여기에서 있을게. 우리 함께. 아, 맞다. 나 원래 우유 사러 나온 건데 깜빡했다. 우유? 그럼 같이 슈퍼 가자. 아니야, 됐어. 아니, 뛰어갔다 올게. 먼저 들어가. 갔다 올게. 괜찮냐? 괜찮지, 그럼. 아,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너같이 멋지고 잘난 놈 옆에 두고 딴 남자 좋다고 하는 윤소림이 진짜 바보다 바보. 나도 좋아하는데.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.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는데. 근데 왜 난 안 되는 거냐고. 야, 왜 울어? 울지 마. 너 때문에 나까지 안 좋은 게 생각날라 하지. 난 어른이 됐어. 이제부터 감정 없는 고독한 남자로 살 거야. 헛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달려. 야, 뭐 윤소림, 이세정 말고는 여자 없냐? 어? 나한텐 없어. 아, 그만 좀 하라고 좀. 친구야, 이제 나한텐 너뿐이야. 이게 뭐야? 나도. 야. 아, 이 자식이. 그래. 오늘 마시고 죽자. 가자. 짠. 맛있냐? 맛으로 먹냐? 우리가 짱이다! 그 얘기했었잖아. 우유 사러 간다더니 왜 이제 와?
됐거든? 너랑 얘기 안 해! 가자. 어? 야! 뭐야. 너무 왕따 시켜.